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역에서 420m 거리 상가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층에 CU 편의점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본사 직영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매물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8m 그리고 서쪽 동쪽이죠. 동쪽으로 8m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코너를 접하고 있는 만큼 양면 대리석 깔끔하게 시공이 완료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추후에 투자 가치가 충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면으로 보시면 약 500m 거리에 미군 캠프워크 담벼락이 보이실 텐데요. 저기가 미군 캠프워크인데 대구시에서 미군 부대를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을 하고 나면 캠프워크 자리가 가장 큰 수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전시 또 생산 유발액이 10조 원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도로 보시면 지도에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예전 미군부대 활주로입니다. 동편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와 협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도로 공사 중에 있고요. 서편 활주로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고 나면 3차 순환도로가 완공이 되면서 이 동네가 다시 한번 집값 상승의 요인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미군부대 헬기장은 대구 대표 도서관과 공원을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고요. 또 미군부대 바로 앞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짐에 따라 미군부대 이전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후에는 정말 또 한 번의 집값 상승이 뚜렷해 보이는 그런 동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건물 전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코너를 접하고 있는 만큼 양면 대리석과 2층, 3층 코너 부분에는 또 통창을 사용해서 건물 시인성이 정말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으로 또 어린이 소공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반려견과 산책하기에도 좋은 매물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바로 북쪽으로 보면 바로 정면 도로 사이에 정면에 빨간색 벽돌 보이실 텐데요. 저기 바로 뒤편이 현충로역입니다. 그래서 도보 5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보 5분이면 초역세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1층에 편의점이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만족도가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측으로 이동을 해보면 오늘 건물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우측에 또 주차장 두 대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도 굉장히 넉넉하게 넓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건물 전면에서 봤을 때 건물 전면으로는 또 주차 6대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6대 확보가 되어 있는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건물 후면부에 보시면 또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사용 승인이 2015년도 2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주인분 관리를 정말 꼼꼼하게 잘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건물 외관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도 정말 꼼꼼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자, 주차장 바닥은 이렇게 보시면 에폭시로 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군데군데 보시면 이렇게 커팅을 해놨습니다.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커팅을 해놓게 된다면 또 크랙이 가더라도 커팅했는 부분에서 멈추는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바닥 아직 깨끗하고요. 그리고 층고에는 텍스로 이렇게 시공이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자, 1층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9단위로 15평이고요. 보증금 1000에 77만원 받고 있습니다. 직영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요. 건물 남쪽에서 바로 정면에 보면은 들어가는 주 현관 주 출입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 바로 정면에 보면은 4채널 CCTV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관 공간이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세입자분들 자전거를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대벽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복도, 타일도 아주 깨끗하죠.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2층입니다. 2층에는 현재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룸 한 가구, 토룸 두 가구, 수리룸 한 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8월 말쯤 원룸 한 가구가 이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방 분리가 되어 있고요. 풀 옵션, 완전 풀 옵션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선호도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원룸 한 가구에 풀룸 두 가구, 수리룸 한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층에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4층에는 두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실에 한 가구, 그리고 수리룸 한 가구. 이렇게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는 지금 현재 세입자분이 거주하고 있는데 미리 약속을 정하고 나오시게 되면 양해 구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나가기 바로 정면을 보면 이렇게 샷시 문을 달고 창고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남쪽으로 보시면 대구 대표 앞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앞산 바로 밑으로 또 앞산 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의 최고 요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건물에서 동쪽으로 500m 거리에는 미군 캠프워크가 위치하고 있어요. 캠프워크 바로 왼쪽으로 보면은 초고층 아파트 현재 건립 중에 있죠. 아파트에서 미군 부대가 흔히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정말 미군 부대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오늘 건물이 있는 이곳, 이 동네는 정말 천지 개벽할 동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두 가구, 투룸 네 가구, 쓰리룸 세 가구, 주인실 한 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74.4제곱미터, 구단위로 83평, 건물 연면적 541.2제곱미터, 구단위로 163평, 사용승인 2015년 2월 10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3억, 최초 매매금액은 14억에 내놓았으나 현재 경기가 좋지 못한 관계로 주인분께서 1억을 다운해서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융자 4억 5천, 보증금 3억 8,600, 인수금액 4억 6,400, 월수입 435만원에 은행이자 206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29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은 현충로역에서 도보 5분 거리 1층에 편의점 입점된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